세 번째 키워드인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라고 제가 이걸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다윈이 얘기했던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고요. 어디 봅시다. 73페이지입니다. 인위도태 또는 인위선택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두드러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 수십억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연에서 진행된 자연도태 또는 자연선택이 가져온 변화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세계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전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그 다윈이 했던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잠깐 그 요약본 이런 것들로만 아직 봤는데, 자연 선택을 설명한 것보다는 인위 선택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은 너무나 더 시간이 기니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되잖아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여기서도 또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 다윈의 종의 기원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이제 읽으려고요. 근데 저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제 기억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런 책 읽기라든가 폭발적으로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종의 기원도 이제 잡았어요. 네. 근데 못 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또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고 종의 기원은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이제 읽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정말 못 끝냈어요. 아. 그러다가 진짜 한 20년 넘게 걸려서 처음으로 완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딱 말씀드린 인위선택 문제인데요. 다윈의 책의 이제 앞쪽 장에 뭐가 나오냐면 인위선택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인위선택 그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품종개량.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접붙이기. 접붙이기. 그래서 강아지 개 만드는데 이런 형질을 가진 개와 이런 형질의 개를 접시켜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는 중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애는 버리고. 버리고 있는 애들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품종 개량.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갖는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인위 선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윈의 그 책에 그 비둘기. 이 비둘기와 저 비둘기 하면 이 비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비둘기 그렇게 하면 비둘기 종류가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가 예를 들면 제가 다 까먹었지만 뭐흰 가슴털 비둘기 뭐 푸른 가슴털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번역하시는 분이 그걸 다알 도리가 있겠어요? 적합한 한국어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시니까 제가 읽었던 판본에 비둘기와 비둘기 접해서 비둘기가 되고 비둘기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그래서 읽다가 아니 도대체 비둘기를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일장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대익 교수님의 이제 종의 기원이 번역이 드디어 되어 나와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놈의 비둘기들 때문에. 종류별 비둘기, 비둘기들. 종류별 그리고 비둘기. 또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름이랑 그 당시에 인용한 다르구나. 이름이 다르게 쓰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굳어진 것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집어던진 거는 정당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려운 거라고 하는데, 그, 인위선택이 처음에 나왔다는 거고, 그걸 여기서 또 칼슨이 다시 도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종의 기원이 나올 때그 편집자는, 역시 편집자들은 그 책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거보다 잘 팔리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편집하자 그랬대요. 뒷부분에 자연스레 나오는 걸다 쳐버리고 품종 개량으로만 가자. 그럼 책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막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다윈이 버티고 버텨가지고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품종개량만 남을 뻔했군요. 그쵸. 근데 그칼 세이건이 이제 종의 기원에 그런 서술 방식을 했고 그 거기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인위 선택을 통해 품종 개량 이거는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해오는 그쵸. 거고 튤립 같은 거 까만 튤립 만드는 것도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통일벼 뭐 이런 거다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처음부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됐어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야?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초점이 벗어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연이 선택했다. 이게 인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그 비유되는 말로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자연 선택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그냥 원래 의미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자연 선택 단어만 가고 자연에 의한 선택이냐 자연을 선택하는 것이냐 뭐 자연에 의한 자연의 뭐 한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아.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 그 네. 언어라는 게 근데 네. 인위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네. 그런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을 때 다윈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어. 적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네. 그리고 이 너희들 강아지 이렇게 품종개라는 거 봤지? 뭐 그런 것들 뭐 여기서 이제 그 사무라이 전설을 들이면서 네, 개 네, 등껍질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뭐 몇십 년 만에 되잖아. 봐 우주는 138억 년이야. 그러니까. 지구 50억 년이야. 생명 38억 년이야. 뭘 못하겠어? 맞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기분은 나쁜데 뭔가 이렇게 반박을 못할 수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79페이지로 이어지는 거 한번 조금 더 보면요.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마한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말이다. 유리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다윈과 월리스에게 퍼부어졌던 그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도 적어도 일정 부분은 억겁의 영원은 고사하고 수천 년조차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지 70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에게 7천만 년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것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찰나일 뿐이다. 하루 종일 날갯짓을 하다 하는 나비가 하루를 영원으로 알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역시 인간은 한낱 뭐 이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지난 시간에도 뭐 네. 적합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아니 진짜 여기서 써나 주지 않더라도 이거 뭐 그냥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찰나고 네. 뭐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또 그거를 그 우주와 연결시켜서 네. 또 이렇게 복원시켜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시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진화 이론도 그렇지만 우주에서의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게 힘들어서 네. 이렇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익숙해지도록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지고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인식론적인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모든 사람이 다 뭐 아인슈타인 장방정의를 풀고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을 뭐 공식대로 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